카드 섹션 연습에 시달린 한 남자가 행사 날 그만 늦잠을 자고 맙니다. 그 바람에 지도자 얼굴에서 이렇게 앞니가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남자는 잘 잡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덕분이랍니다. 현실의 일은 아니고 북한의 집체 문화를 풍자한 벨기에 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에는 카드 섹션 2만 명을 포함해서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주로 아이들인데 학교도 못 가고 반년을 연습해야 합니다. 겨울엔 발바닥이 갈라터져 피가 흐르고 여름엔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일수라고 합니다. 맹장염을 참고 연습하다가 숨진 아이가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전체 예행 연습 때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물도 주지 않는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중단했던 집단 체조 아리랑을 빛나는 조국으로 이름 바꿔서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에 공연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행사가 내놓은 15가지 상품 가운데 벌써 6개나 매진됐다고 합니다. 9월 공연에 맞추려면 벌써 훈련이 한창일 텐데 이 폭염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자식 둔 부모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5년 전 아리랑 공연 중단에 대해서 태영호 전 공사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학생 동원을 중지시킨 일만큼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집단 체조의 부활은 일단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외화벌이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죠. 북한이 외국 정상이나 요인들에게 집단 체조를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은 지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모습이 두려움을 주고 체제의 위상을 높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집단 체조를 인권 유린이자 아동 학대로 지목해 왔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를 향해 했던 이 약속을 벌써 잊어버린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온 집단 체조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7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폭염 속 집단 체조였습니다.